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붉은 판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붉은 판다는 중국, 네팔, 인도, 부탄과 같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작은 포유류입니다. 이 동물은 귀여운 외모로 유명하며 몸길이는 약 50에서 64cm, 몸무게는 약 36kg 정도로 작은 크기의 동물입니다. 털은 주로 붉은 갈색이며 배에는 흰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큰 귀와 광대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귀엽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붉은 판다는 주로 숲지대와 대나무 밀림에서 서식합니다. 높은 나무와 바위 위에서 주로 생활하며 나무에서 높이 뛰어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주로 식물을 먹으며 대부분의 식사는 대나무와 식물의 잎, 싹, 열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작은 동물도 먹기도 합니다. 붉은 판다는 밤행성 동물로서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나무에서 생활하고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고도의 나무에서 먹이를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범인과의 충돌, 불법 사냥 등으로 인해 멸종 위험에 놓여 있는데요. 이는 귀여운 외모와 인기로 인해 불법 사냥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붉은 판다는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생태계와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 보호에 노력이 필요하며 귀여운 외모 뒤에 숨어있는 멸종 위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맞춰 붉은 판다와 같은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